11월 초순 평일 낮 시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암면 능내리 다산생태공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생가마을 근처에 있는 이곳은 서울에서 한나절 여행으로도 충분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가을스럽게 느끼고 싶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북한강을 옆에 두고 고르고 판판한 길을 따라 느리게 걷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머릿속 가득했던 삶의 잔영들이 소리 없이 그 자취를 감춰갑니다. 느림의 시간이 참 어울리는 곳입니다. 강물은 찬찬히 판판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겨놓은 잔잔한 물결들은 지금 걷고 있는 이 산책로의 풍경들과 더없이 어울리는 짝이 됩니다. 여기에는 싫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다 귓속으로 살짝 들리우는 작은 소리들이 생각까지도 훔쳐갑니다. 혼자서 걷기 좋은 곳입니다. 둘이서 걷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냥 누구든 걷기가 좋은 곳입니다. 찬찬히 더디게 발걸음 옮기면 어느새 어울리는 그런 곳입니다. 말없이 그냥 걷는 것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여유를 만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걸으면 누구든 시인이고 문학가입니다. 이곳은 그런 마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을과 고요 그리고 평화 그 기아디기한 것들을 마음껏 만나고 갑니다.